화가 나서 발로 찼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어느 한 아파트에 붙은 사과문입니다. 이긴 사과문 제가 10초 만에 뚝딱 요약해드릴게요. 아니 우리 은배가 없어져가지고 급한 마음에 맨발로 엘리베이터 탔어. 근데 문이 안 닫히네? 내가 쾅 발로 한번 찼어. 어머머머 근데 이놈의 엘베가 고장이 나서 멈췄네. 딱나 폐소공포증 있잖아.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몇번 살살 발로 또 찼어. 근데 나보고 엘베 수리비 780만 원을 어? 물어내라네. 아니 여자인 내가 맨발로 조금 찼는데 780만 원? 나여자라기 여자라니까 자백다희 아나운서 제가 알기로는 JTBC 여자 풋살 대표인 걸로 아는데. 오. 자 여자 킥은 엘베 문 차도 괜찮은 겁니까? 아 그렇지 않죠. 차는 건 공만 차야 됩니다. 네.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주민이 어이가 없다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서 올린 글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이 발로 엘리베이터 문을 차면서 승강기가 17층에서 멈췄고요. 결국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여자인 내가 맨발로 몇번 찼다고 고장이 나냐면서 해당 엘리베이터는 원래 잔고장이 많았다. 하필 그날. 고장난 타이밍에 발로 찬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관리소에서 수리비 780만 원을 덤터기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아파트 안내문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 데만 5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야. 이 사과문 밑에는 대자보가 붙여졌습니다. 다른 입주민은 780만 원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혀 있습니다. 아... 참고로 JTBC 여자 풋살 대표팀은 일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아, 하지만 자, 다른 어. 하지만, 하지만. 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할 겁니다. 어. 파이팅. 네. 자백 변호사님 네. 이 무더위에 이 무더위에 엘베 네. 아, 없이 아파트 사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 근데 이게 진짜 큰 일인 건 뭐냐면요 어. 이 아파트가 29층짜리 아파트인데. 어머나, 어쩜... 이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저한 대입니다. 어떻게? 난... 아, 그러면 29층에 사시는 분들은 난감할 것 같잖아요. 음. 여기서 제일 난감한 분은 10층에서 15층 정도 사는 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이제 옆 라인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어. 옥상문을 개방한 다음에 어. 옥상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걸어 내려오면 29층은 그래도 좀덜 걸어요. 근데 10층에서 15층은 옆칸으로 해서 돌아오나. 올라가나 하여튼 10층 이상 올라가야 되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얘기로는 이 엘리베이터가 에러가 몇번 나긴 했지만 심각한 고장이 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CCTV를 보니까 뭐 이분은 살살 찼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세게 찼면 문자가 흔들릴 정도로 세게 찼다고 그걸 아입니다. CCTV 통해서 확인을 했고 예. 이 여성 입주민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나 수리비 못내 이러는 상황이니까 아이고. 일단은 관리비로 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음. 이제 다시 법적으로 들어가면 예. 이 여성이 발로 차서 고장 나는지를 입증해야 돼요. 아.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하.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분은 나 발로 차는데 그게 왜나 때문에 고장이야? 어. 하면 이제 관리사무소 측, 아마 이거 하려면 엘리베이터 업체 측까지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아... 이 780만 원 때문에 또 일이 굉장히 커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의리!